컴퓨터 얼마 주고 들어갔죠? 6만 200원이요.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. 저랑은요, 6만 200원에서 6만 200원이 지금 58,000원이죠. 좀 올라갔다가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하시고요. 손절가는 현재 자리 들고 계시고요. 아직 바닥은 안 나왔어요. 바닥은 안 나왔는데 이런 모습을 좀 그려줘야 돼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는 자리는 다시 가는 자리는 이 오른쪽에서 올라갔다가 주봉해요.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들어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있지만 이렇게 쭉 갈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. 주님, 컴투스는요. 그러니까 번전 오면은 일단 한번 문의 주시고요. 조금 따고 나올 수는 있어요. 많이는 못 따도 조금은 딸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정하고요. 손절가는 55,000원. 좀 깊이 잡자고요, 손절가를. 손절가를 55,000원 잡으시고요. 55,000원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. 55,000원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이 자리 한 75,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자고요. 75,000원이요. 주님, 75,000원 목표가 보고 손절가는 55,000원. 이렇게 훅 눌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맥시멈은 이 8만원을 8만원에서 85,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갔다가 대신에 갔다가 이거 한번 이렇게 다 죽여요. 왜 그러냐, 모으려고 주식을.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 아셨죠? 주봉에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정말 이뻐져요. 여기서 매집 좀 때리고 매집 때리면은 이렇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? 있다.